반갑습니다. 부산 개미대장 이태양입니다. 오늘은 출근길에 약간 날씨가 포근해진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따뜻할 듯한 그런 날씨인 듯합니다. 주식을 하려고 하면 주식의 기본은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드리죠. 시장을 알아야지 내 주식이 날라갈 수 있다, 쉽게 날라갈 수 있다,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제가 이게 기본이고 정석입니다. 정석. 시장을 모르면 내 종목은 날라갈지언정 이렇게 날라 안 가고 요렇게 날라가겠죠. 요렇게 이건 날라가는 게 아니죠. 그냥 걸어간다 이거죠. 걸어간다, 이거는 날라가는 거고. 시장을 이렇게 알면 시장을 이렇게 알면 이렇게 날라가겠죠, 그죠? 어떻게 날라가겠어? 이렇게 날라가겠지. 날라가고, 시장을 모르면 자기 주식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시장을 반드시 알고 주식을 하라. 그다음 주식 중에서 가장 기본이 중요한 게요. 가장 중요한 게이 캔들이에요. 캔들. 이 상황에서 주가를 보면 전부 다 파란색이 많잖아요. 그럼 주가는 빠진다는 거예요. 빠질 가능성이 높다. 아주 쉽잖아요. 아주 쉽죠, 그죠? 높다. 높다. 내가 금요일 날이 자리에서 하늘이 두쪽 나도 반등 나온다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국선에서도 마찬가지고, 코를 잡아서 수익이 날수 있도록 내가 많은 걸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시장도 모르고, 주식도 모르는데, 시장을 알아야 ETF를 할수 있어요. ETF를. 시장을 모르고, ETF도 모르고 선물을 하고 옵션을 하고, 말이 됩니까? 자음과 모음을 알아야지 한글을 쓸수 있고, ABCD 알파벳을 알아야지 영어 단어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 기본 지식도 없는데 무작정 ETF 선물 옵션에 들어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길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자, 여기서 또 이런 이야기 제가 많이 하죠. 듣기 싫은 소리지만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게 굉장히 많아요. 자, 글로벌 그 우리 지구 이 안에서 지구 이 안에서 인구가 사는데 뭐몇 명이 산다 손치고, 개미보다 주식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증권사 직원들이에요. 증권사 직원들. 개미가 여러분 증권사 직원들은 주식 공부를 하고 주식 자격증을 딴 사람들입니다. 주식에 대한. 그러면 증권사 직원들하고 여러분들 방송 보는 사람들하고 누가 더 능력이 있습니까? 당연히 증권사 직원들이 능력이 있죠.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개미, 증권사 직원도 개미입니다. 또 하나의 개미죠. 또 하나의 개미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낫죠. 낫죠. 나은데, 이 사람들 수익률 따지보면 똑같습니다. 더 하면 더 했지. 마이너스가 더 가면 더 갔지. 마이너스 1이 더 가면 더 갔지. 더 잘하지 않습니다. 책으로 나와 있는 그 실전하고 책 공부로 해서 실전 공부하고는 완전히 틀린 게 주식이에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그 무엇을 하더라도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주식을 하라. 이런 이야기가 명점입니다. 명점.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고 하세요. 어떤 우리 제자들, 주변 사람들 이야기하면 뭐 서두가 길어서 서두는 딱 잘라먹고 결론만 그 내용을 본다 그러더라고. 그 소리 들으니까 또 짜증이 나. 너, 임마, 너. 너. 계속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 그따 보면 만명 중에 한 명은 그래도 좋은 일이 생겨. 좋은 일이. 그래서 내가 똑같은 소리 하는 거지. 같은 소리. 알고 넘어가다 이 소리입니다. 알고. 쉽게 덤벼서는 안 됩니다. 지금 뭐 결론만 이제 그 서두가 좀 길었는데, 여하튼 그렇고 공부를 하자 이 뜻이고, 미국 시장은 지금 음봉이 많아서 일단은 주가는 빠진다 쪽이 맞습니다. 맞고, 지금 밀면 밀수록 아랫꼬리가 이게 실린다는 거는 너무 빼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부터는 양봉 캔들이 나와주면 주가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반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반등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반등으로 보고 있어요. 반등으로 보고 있지만, 이번 주 오늘부터
이 언저리에서는 양봉이 나와주면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다운은 그 전고점, 전고점까지 그다지 얼마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았다. 전고점이 어디냐? 이 자리죠. 이 자리 맞나? 아, 이 자리네요. 이 자리. 전고점까지 내년 상반기 전후에 전고점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릴게요. 전고점이 여기입니다. 오늘 내 보조 지표를 하나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고점 여기이기 때문에 그다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게 이제 꼬불꼬불해지는 게 뭐냐면, 막 이렇게 엉겨 있는 게 뭐냐면, 한 번씩 요거 보세요. 요거 내가 설명을 내가 좀 드릴게요. 그 피벗 포인트라는 내용들인데, 피벗 포인트라는 보조 지표예요. 이 선들이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많이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이걸 딱 보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종목에 다 넣으면 돼요. 피벗에 월 피벗이 있고 주 피벗이 있고 그렇습니다. 일 피벗이 있고 피벗 이 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 주가는 리바운딩이 칩니다. 바운딩이 나와요. 반등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반등. 주 피벗 나와 있죠. 월 피벗 이래 보면은 반등이 나온다고 보면 돼요. 일 피벗하고 주 피벗을 보면 지지 자리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다지 주가는 밀리지 않겠다라고 내가 보고는 있습니다. 보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뭐가 문제냐면, 그 어제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장중에는 이제 그 양봉을 만들어서 주가가 아 반등이 나오겠구나 이런 이제 내용이 나왔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가는 흘러내려서 장 막판에 땡겨 올리는 내용들이 생겨서, 그래서 오늘 장이 어디서 시작하느냐, 여기서 시작할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고 5일선 11일선만 터치하게 된다 그러면 주가는 반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시장이 금일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그첫 번째 근거 자료가 뭐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더 빠져야 될 자리가 아닌 듯 합니다. 더 빠져야 될 자리가 아닌 듯 해요. 더 빠져야 될 자리가 아닌 듯 한데, 더 빠지지 않을 자리 같은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 같은데, 이 부분이, 움직임의 시발점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시발점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움직임의 시발점, 지수 반등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하면, 터닝 포인트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기죽지 말고 주식을 접하면 될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죠? TYM, HMM, 선진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적어놨습니다. 이거 적어놨으니까 TYM, HM 승진 이걸 적어놨으니까 TYM부터 한번 볼게요. TYM 같은 경우 일단 주가는 살아있어. 살아있고 3200까지 내가 보인다고 적어놨거든. 3200까지 보인다고. 일단 금일 이 금액만 통과를 하면 3200까지는 1차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금일 이 자리에서는 아마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급등이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참고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느냐. 장기적으로 보면 이 주식이 한번 시세를 크게 내었기 때문에 두번 시세 전고점을 돌파하는 것처럼 전고점을 돌파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림이 나오고는 있으나,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종목에 대해서 큰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소액으로 아주 아주 소액으로 움직이 보는 게 좋을 듯 싶다라는 결론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HMM 같은 경우는 이 주식을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그 반등의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등의 시점. HMM은 어디서부터 내가 그 적어놨느냐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HMM 여기 있죠.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도 내가 적어놨어요. 만들어 놨으니까 만들어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면 여러분들한테 나쁠 게 없을 것이다 라는 걸 내가 강조를 할게요. 아이고야. 이 부분을 보면 HMM은 시간적으로 시각적으로 차트상 시각적으로 들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높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단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을 주고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를 갈지 장사를 할지 그 한번 챙기셔야 되는데 날아갈 자리는 어디냐면 날아갈 자리는 어디냐면 이 자리를 통과하면 날아갈 거예요. 통과하면 좀 수월하게 갈 겁니다. 좀 수월하게.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고 선진도 차트가 좋아요. 선진도 차트가 좋아서 선진도 차트가 좋고 TYM도 차트가 좋고 HMN도 차트가 다들 비슷해요. 우상향으로 다들 차트가 비슷해요. 그래서 나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노토스 종목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노토스 짧고 굵게. 노토스는 만인들이 신풍제약하고 노토스를 막 가지고 있는데, 노토스를 가지고 있는데, 신풍제약 잠시 보고요. 신풍제약은 이제 거의 뭐그 거의 저점에서 한번 살아나려고 약간의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도전을 하고 있는데 전고점 여기 전고점 갈 거라고 신고점 이 부분까지 노려보는 사람들은 좀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언저리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거든요. 가느냐 안 가냐. 그러니까 금전적인 내용이 그 대주주들이 금전적인 내용만 없었다 그러면 여기까지 빠지진 않았을 거예요. 빠지진 않았을 거고 이 언저리에서 이 자리까지 도전하려고 했던 내용들이 전부 다 악재를 더불어 지금 주가를 다 밀어내렸는데 이 부분도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단기적인 관점 1차 저항 자리 2차 저항 자리가 여기인데 이 아래까지는 뭐 빠른 시간 내로 한번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 그다음에 지금 움직이는 시장 동향을 보면은 이 자리에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기대해 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기대해 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노토스 같은 경우는 저는 노토스 15,000원까지 간다고 그 누차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그갭 상승 이후에 눌러주는데 이 가격대만 통과하면 쉽게 날아갑니다. 이 가격대 6,500원만 통과하면 6,500원만 통과하면 15,000원은 수월하게 갈수 있다. 이 6,500원만 통과하면 이 전고점이 직전 고점이 7,000원대거든요. 요거는 쉽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쉽게 날아갈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내가 강하게 이야기했던 거 SK 하이닉스는 자산의 50% 담아라 그랬는데 이 자리부터 담아라 그랬거든요. 지금 이 자리부터 이 자리는 빠지더라도 나쁠 이유 전혀 없습니다. 그냥 쉽게 이렇게 수익이 날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SK 하이닉스에 도전을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내가 드릴게요. 그래서 결론 업종 선물 파생하시는 분들 오늘 아침 시작은 여기서 시작할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면서 5일 전 11선까지만 반등을 해준다 그러면 주가는 금일부터 반등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수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급락의 자리이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급락의 자리이지만 오늘 내일 3일 동안 양봉 캔들이 만들어지면 급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냐, 무슨 말이냐라고 받아들이면 일단 조심해야 되고 오늘 양봉, 내일 양봉이 나오면 추격 매수를 해도 된다는 겁니다. 지켜보는 사람들은 이 자리가 올라가는 순간 그 추격 매수를 하시라는 겁니다. 추격 매수, 추격. 그러면
여기가 저점을 높이는 자리가 된다. 저점을 높이는 자리가 되고 엘리엇 파동 3파 상승 다리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정답이다. 정석이다라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성투하는 하루가 되고 열심히 저는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은 저한테 도와줄 거 구독자 늘리는 옆집 언니, 옆집 아저씨, 옆집 형 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전달된다 그러면 서로 윈윈 되는 듯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